요즘 걸그룹들의 의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치마와 하이힐 대신 운동화 같은 편한 복장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탈피하려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걸그룹 CLC의 신곡 노입니다. 화장과 획일화된 여성성 대신 개성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걸그룹 마마무는 아예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팬들 역시 마마무의 편안한 복장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치마와 높은 굽 차림으로 그려졌던 여성 아이돌 가수들의 변신은 이뿐이 아닙니다. 데뷔 때부터 독특한 팀명으로 화제를 모았던 블랙핑크. 여성적인 색으로 인식되던 핑크에 예쁜 게 다가 아니다라는 반전을 담은 블랙을 넣어 소위 걸크러쉬를 이끌었습니다. 긴 바지 정장으로 무표정의 군무를 선보이고 남성 정장과 운동화가 무대를 점령한 건 이제 흔한 일. 걸그룹이 이제 뭐 남성들의 어떤 호모품이 아니고 여성들의 어떤 주체적인 단면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사실 또 걸그룹이 생명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편안함과 당당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K-POP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